전북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 중한 명인 정동영 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재명 후보가 정전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했고, 또정전 의원은 이에 화답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민생당 세력이 민주당에 다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내 정치권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동영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전 의원은 상징성과 더불어 영남에서도 호응을 얻은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입장에선 합류가 성사될 경우 여러모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현재 대선 구도에서 한 표라도 결집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현재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이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2주일 정 전에 전 의원 역시 이재명이 후보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총합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한 매체는 정전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고 알렸습니다. 정전 의원과 이 후보와는 1, 2, 각별한 3 인연이 있습니다. 다 놓치고 또 이미 정 행정행위를 전 의원이 해버렸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였을 때이 후보가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대에 있는 최근 정치 행보를 제기하는데 정전 의원에게 이만한 명분도 없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님이나 뭐 전에 이제 민생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셨던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어떤 정치를 제기할 수 있는 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할 경우 민생당 세력 역시 민주당과 자연스레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져 국민의당으로 다시 민주평화당을 거쳐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동영과 유성엽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형식을 갖춘 과정과 절차가 있다면 탈없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그런 어떤 이득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형식만 갖춰진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유성엽 전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전 의원과 아직 교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대당 통합이 될지 희망자만 민주당에 복당을 할지 그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숙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선택지는 넓은 거 아니겠어요? 예. 한편 정동영 전 의원과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